뉴데일리 진보뉴스. 6월 23일 오늘의 날씨는 22도에서 32도로 미세먼지 수치는 보통 수준입니다. 진짜 보수 언론 뉴데일리의 진보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난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정신분열증적 생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 간 만남 때도 문 대통령이 눈치 없이 끼어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1일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 비핵화 외교는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볼턴 전 보좌관을 비난하며 미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으로 국제자 김정은에게는 정당성을 준 반면 그들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의미 있는 논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 비핵화 외교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실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랬던 엄청난 규모의 사진 촬영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우리가 첫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갔을 때 트럼프가 계속 반복한 말은 마지막 기자회견에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참석할지 묻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엄청난 규모의 사진 촬영 행사는 성공했다는 게 그의 평가였습니다. 정상회담 시작 전 400명에서 500명이던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싱가포르를 떠나기 전에는 2천여 명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권이 계속 자랑했던 비핵화 외교 주도론, 한국 운전자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휘둘린 쇼에 불과했다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존 볼턴 전 보좌관이 폭로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김정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폭로했습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된 한반도 종전선언 또한 북한은 관심 없다고 밝혔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최고로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고 조선일보가 22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는 2018년 3월 정의용 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 김정은으로부터 미북 정상회담 제안을 받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다시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이어 회고록 내용과 관련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이는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턴 전 보좌관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어제 미국 국가안보회의에도 이 내용을 전달했다며 미국이 이런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볼턴 전 보좌관의 처벌이나 제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책임이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카운터 파트였습니다. 그러나 협상 파트너였던 볼턴의 폭로로 정의용 실장이 난처해진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 따르면 회고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와 관련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특히 회고록에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정의용 실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구상과 관련해서는 조현병 같은 생각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문 대통령을 조현병 환자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자신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맞받아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정부에 기대하는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관계자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직을 수행하면서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의용 실장이 지적했듯 사실이 아닌 부분들 일종의 허위사실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대남전단을 살포할 경우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할 명분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북한이 대남전단 1200만 장을 수도권에 살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삐라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북한이 당장 대남전단을 살포할 경우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할 명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대북전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이 대남전단을 현실화할 경우 대북전단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많아지고 있다며 북한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다. 조금만 기다리면 대북전단을 해결할 텐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보도를 통해 인민들의 분노와 적개심이 담긴 1200만 장의 각종 삐라를 인쇄했고 3천여 개의 각이한 풍선을 비롯해 남조선의 깊은 종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준비됐다며 삐라의 오물을 수습하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며 얼마나 기분 더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당해봐야 버릇이 떨어질 것이다. 응징 보복의 시각은 바이아우로 다가오고 있다며 대남전단 살포가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진실규명 시위가 충북 청주까지 확산되었습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충북 청주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 일대에서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가두시위가 열린 가운데 같은 날 저녁 청주에서는 우붕이들만 참여하는 작은 블랙시위가 열렸습니다. 우붕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 우한갤러리 사용자를 이르는 말로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연령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최원묵 이화여대 교수는 우붕이 블랙시위는 정치적 계산도 경제적 이해관계도 없이 이루어지는 순수한 시민운동이라며 블랙시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최은목 교수는 광우병 파동, 촛불시위를 비롯해 최근 우파단체의 대규모 군중집회 역시 일부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됐다면 우붕이 블랙시위는 일반인들의 의식 속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현상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서서히 목소리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강남역 일대에서 가두시위를 벌였습니다. 투쟁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및 QR코드 소스 등 핵심 증거 공개 및 전문가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며 선거 부정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모든 증거 보존과 신속한 수검표 실시, 중앙선관위의 대국민 상하 등을 요구했습니다.